2016 흥의장군배 KBL 유소년 클럽 농구 대회 그 첫째 날 단 3경기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16번째 경기 KCC와 모비스의 경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위원회는 이민재 해설위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까지 전개된 경기 양상들 보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네, 서로 이제 엎치락뒤치락하는 경기 양상이 계속되고 있는데 경기 승패와는 상관없이 경기 마지막까지 보이는 선수들의 투지가 아주 또 엿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럽 그 초등학생들이 농구하는 모습과도 사뭇 다른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죠. 뭐 유럽 선수들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가드 위주의 이제 농구를 펼친다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전주 KCC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박송우, 조민아, 오건우, 송진수, 김영우, 권성태, 부준원, 이우진 선발입니다. 이어서 울산 모비스 선발 명단입니다. 황서준, 김윤환, 정우석, 이승준, 정재훈, 이창우, 김주엽, 권동욱, 김승준, 민준혁 10명의 선발입니다. 계속해서 양팀 전적을 살펴보면 오늘 KCC는 KT를 상대로 1승을 거뒀고요. 모비스는 KGC를 상대로 패배를 기록하면서 현재 양팀이 처해 있는 상황은 다릅니다. 이 경기를 통해서 오늘 유종의 미를 어떻게 거두느냐 이런 게 또 나타나겠죠. 그렇습니다. 대회가 내일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모비스 선수들은 분발해서 이 경기에서 꼭 승리를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점프볼과 함께 시작되면서 KCC 먼저 선취 득점을 올립니다. 사실 프로농구에서도 점프볼 이후에 바로 득점을 올리는 패턴이 많거든요. 네. 이런 부분을 좀 KCC 선수들이 연습을 한 것 같아요. 네, 11번의 박송우 선수였죠. 시작과 함께 경쾌하게 출발하고 있는 KCC입니다. 초등학생 선수이다 보니까 흐름을 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그 흐름을 타야 또 자신감도 생기고 자신감이 또 생겨야 자신의 플레이를 펼칠 수 있죠. 그런 면에서 KCC 아주 좋은 출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앞쪽에서 권성태가 박성우가 치고 들어갑니다. 안쪽으로 왼쪽에서 들어갔습니다. 어허허. 왼손 레이업을 보여주는 박성우. 왼쪽에서 왼손으로 올려놓는 그 자세가 쉽지 않은데 마무리가 아주 참 좋았습니다. 초등학생 선수들 양손을 쓰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만큼 공격 루트가 다양해진다는 말인데요. 지금 이제 코트에 지금 KCC 선수가 넘어져 있는데요. 7번 부준원 선수로 확인이 되는데요. 지금 이 스크린 과정에서 이제 안면 쪽을 좀 가격당한 것 같아요. 지금 어린 선수들이다 보니까 아직 골격 같은 것들이 제대로 자라나지 않았거든요. 사실 그 프로 선수들이 마우스피스를 끼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고등학생들이 마우스피스를 끼면은 좀 불편해서 안 끼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치아 쪽에 부상이 많이 생긴다 그래요. 부상 방지를 위해서 안전 장치들이 꼭 필요하겠네요. 네. 모비스가 앞쪽으로 내준다는 것이 KCC의 공 가로챘습니다. 17번 조민아가 뛰어 들어갑니다. 레이업 들어갔습니다. KCC 출발이 좋네요. KCC가 연속해서 공격을 성공하고 있는데요. 속공 과정에서 이 간결함이 계속 돋보이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보시죠. 네. 앞쪽으로 연결된 것을 조민아가 파고들면서 레이업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모비스 6번 권동우 선수인데요. 네. 안쪽으로 잘 파고들었습니다. 줄 곳을 찾고 있는데요. 민준영입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다시 한번 외곽 던졌습니다만 자 트래블링 바이올리션이죠. 반칙을 선언하는 심판입니다. 지금 공격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슛을 시도할까 패스를 시도할까 지금 망쳤던 것 같아요. 약간 머무리고 있었던 네. 네. 그러면서 이제 트래블링을 지적했습니다. 선수들이 생각과 이 행동이 지금 약간 괴리감에 빠졌던 그렇죠. 그런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KCC 공격이었지만 패스인지 약간 슛이었는지 그렇죠.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지금 두 번 다 연속으로 선수들의 지금 디시전 메이킹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회 첫날이 거의 막바지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네. 약간 집중력이 흐트러질 네. 수 있어요. 막판으로 갈수록 확실히 힘들긴 하죠. 이게 경기를 두 경기 연속을 치르는 게 아니고 경기 한 경기하고 몇 시간 쉬다가 갑자기 또 하는 거니까 몸도 잘 안 풀릴 거예요. 그렇습니다. 민준혁 선수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파울 선언됩니다. 이번에는 잘 파고들었거든요. 민준혁 네. 선수. 왼쪽으로 잘 파고들어서 마무리까지 올려놓는 과정에서 파울까지 얻어냈습니다. 자유투 두 개가 주어지겠습니다.
보비스로서는 첫 번째 골이 빨리 나와야지 네. 물고를 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서도 이제 리바운드가 또 중요할 수가 있는 게 KCC가 패스 플레이를 활용한 속공 전개가 좋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리바운드, 만약에 리바운드가 발생하면 누가 잡느냐가 또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지켜볼까요? 리바운드는 KCC 공으로 심판 선언했습니다. 두 개 중에 하나를 넣으면서 KCC가 6-1로 앞서 나갔네요. 네. 조민아 선수가 사이드라인에서 안쪽으로 공을 투입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주엽 선수 안쪽으로 천천히 공을 가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주엽 선수 찾고 있는데요. 권성태가 다시 한번 오른쪽에 손을 흔들고 있는데요. 권성태 계속해서 들어가는 과정에서 파울 선언됩니다. 1번 정우석 선수였죠. 그래도 고무적인 것이 KCC 선수들이 지금 스크린 플레이를 계속 활용하고 있다는 점, 팀 플레이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좀 돋보이네요. 선수들을 이용해서 공간 활용을 통한 공격 루트를 찾는다는 말이 쓰이신데요. 네. 유기적인 플레이가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해 보이는. 다시 한번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내어줍니다. 권성태가 그대로 던졌습니다만 리바운드 KCC가 따냈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는 깨끗하게 들어갔습니다. 왼쪽에서 아주 점프슛이 깨끗하게 들어왔네요. 네. 저기 이제 코너 쪽에서 중거리 슛이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탑보다는. 그렇죠. 정면보다는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네. 사이드 쪽에서 하는 슛이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아우. 이번에는 아주 물 흐르듯이 레이업으로 점수를 올리는 모비스입니다. KCC가 8-3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왼쪽 다시 한번 권성태 박승우가 오른쪽으로 치고 들어가는 상황에서 경합합니다. 이번에는 모비스의 공을 선언하는 심판입니다. 네. 모비스 선수들도 계속해서 수비를 적극적으로 잘해주고 있네요. 그렇죠. 지금 수비에서 절대 뚫리지 않으려고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6번의 권동우 선수가 들어가는 아하. 과정에서 파울이 선언됩니다. 네. 공을 뺏긴 이후에 파울을 범했네요. 권동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신장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볼 그 드리블링이 굉장히 뛰어나기 네. 때문에 확실히 무게중심이 낮다 보니까 상대 선수가 너무 낮은 쪽을 수비하기가 그렇죠. 힘들 것 같아요. 네. 키 작은 선수들은 키 작은 선수들대로 자기만의 특기를 살려서 그렇죠. 네. 농구의 그런 맛을 즐기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유럽 선수들은 포인트가드로 어렸을 때 성장을 한다고요? 그렇죠. 그 유럽 선수들은 이제 센터, 가드, 뭐 포워드 이런 포지션을 따지지 않고 계속 가드로 교육을 시킨다고 그래요. 그러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대학교 선수가 됐을 때 키가 크면은 이제 가드의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센터. 아니 뭐 가드가 되면은 가드로서의 더 역량을 키울 수 있고 여러 가지 선택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가드의 역량을 또 키운다고 합니다. 또 다른 포지션으로서 가드의 마음을 또 잘 읽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더 유기적인 플레이가 가능하다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센터가 나중에 되면은 내외각을 넘나들 수 있는 그리고 또 드리블도 잘할 수 있는 그런 다재다능한 선수가 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현재 작전 타임을 통해서 양팀 감독들이 선수들에게 주문을 했는데요. 네. KCC는 앞서 나가고 있지만 계속해서 유기적인 플레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KCC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11번의 박승우 선수가 권성태에게, 권성태가 다시 박승우에게. 박승우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아하. 뱅크슛으로 깔끔하게 2점을 올리는 KCC. 지금 모비스 선수들은 수비 토킹이 안 되면서 상대의 매치업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미스매치로 인해서 2점을 헌납하는 모비스였습니다. 안쪽으로 이쪽에도 열렸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조금 칭찬해주고 싶은 게 이창우 선수가 지난 경기부터 계속 스크린을 열심히 걸어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러한 부분도 또 눈여겨볼 점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잘 연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약간 이제 본능적인 것도 있을 거예요. 네. 안쪽으로 잘 침투 패스. 이번에는 패스 플레이가 아주 좋았습니다. 네. 박성훈 선수가 다시 한번 2점을 올립니다. 골 밑에 비어있는 선수를 찾기가 쉽지 않은데
정확했습니다. KCC가 공간을 활용한 공격이 이번 경기에서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리바운드 KCC가 따냅니다. 천천히 공을 몰고 나오고 있는 박성우 선수. 오! 오른쪽에 권성태에게. 이렇게 전반전 종료됩니다. 전반전 KCC가 12-3으로 모비스를 제압합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KCC 선수들은 빠른 속공, 그다음 드리블을 많이 치지 않고 패스 플레이를 활용한 팀 플레이가 아주 또 주요했고, 모비스는 그에 반해서 약간의 이제 팀 플레이가 펼쳐지지 않으면서 네, 9점차 열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는 후반전에 모비스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나올지 한번 기대해보면서 잠시 후에 후반전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원주종합체육관입니다. 박송, 조민아, 오건우, 송진수, 김영우, 권성태, 후산 모비스 선발 명단입니다. 황서준, 김윤환, 정우석, 이승균, 정재 모비스 선수들은 등반에서 이기고 승리를 가져가야 됩니다. 여기는 다시 원주종합체육관입니다. KCC와 모비스, 모비스와 KCC의 경기 12-3으로 KCC가 앞서 있는 가운데 후반전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KCC 선수들이 전반전에는 좋은 모습 보여줬어요. 네, 지금 KCC 선수들은 풀코트 프레스를 붙으려고 지금 노력 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후반전에도 시작하자마자 이제 기선 제압을 하겠다, 이런 또 계획을 보입니다. 후반전 시작과 함께 모비스가 좋은 모습 보여줬어요. 네. 다시 한번 민준혁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민준혁 선수가 지금 더블 드리블을 또 범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스피드를 붙여지 못하고 앞쪽으로 네. 튀어나가 버렸네요. 공과 마음이 또 따라주지 않는 거죠. 네. 초등학생 선수들은 아직까지 신체가 다 발달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면에서 조금 실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박성우가 네.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선수들끼리 경합이 아주 치열했는데요. 이때 반칙으로 끊어내는 모비스입니다. 자유투가 아닌 엔드라인에서 다시 한번 공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의 오건우 선수가 안쪽으로 잘 내어줬는데 박성우 선수가 다시 한번 중간에서 정면으로 1대1이 좋아요. 선수들 개인기가 굉장히 훌륭합니다. 네. 박성우 선수는 뭐 크로스오버 드리블, 비하인드 백 드리블 여러 가지 자유자재로 구사하네요. 네, 좌중간에서 슛을 한번 날려봤습니다. 골대를 빗나갔는데요. 구주원 선수였죠. 네, 이때 SK가 선수 교체를 시작합니다. 34번의 오건우 선수가 다시 한번 안쪽으로 리바운드 KCC가 잡아냅니다. 송진수 뒤쪽으로 박성우에. 자, 급할 필요 없어요. 박성우가 KCC는. 다시 한번 드리블 치는데요. 안쪽으로 깨끗하게 들어갑니다. 아, 지금 박성우 선수는 드리블 이후에 이제 풀업 점프슛을 던졌거든요. 진짜 풀업 점프슛은 프로 선수들도 하기 힘든 또 그런 기술인데 아주 또 정확하게 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비스 선수들 다시 한번 안쪽에 아무도 없습니다. 레이업 그대로 두 점 얹어지는 모비스입니다. 민준혁 선수의 잡기죠. 왼쪽 레이어. KCC가 공간을 허용하는 순간 바로 모비스가 그곳을 찔렀네요. 네. 이번에 박성호 선수가 드리블을 할 때 다시 한번 보시죠. 네. 민준혁 선수가 왼손으로 깔끔하게 레이업을 성공시켰습니다. 오건호가 1대1. 구준원이 외곽에서 들어가지 않았고 끝까지 쫓아가보지만 아웃되었습니다. 공은 모비스 공입니다. 네. 민준혁 선수가 이제 볼을 더 많이 소유하면서 공격을 시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감이 좋거든요. 그렇죠. 컨디션이 좋은 선수에게 공을 몰아주면서 그 선수에게 공격 루트로 활용하는 것도 농구의 한 방법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민준혁 선수에게 수비가 많이 쏠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동료들이 오픈 찬스를 또 맞이하게 되죠.
그러면서 연쇄적으로 공간이 창출된다는 말씀이신데요. 네. 로비스 민준혁이 드리블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KCC가 반칙으로 끊어냅니다. 쉬운 득점을 주지 않기 위해서 돌파 뚫리니까 바로 파울로 끊어버리네요. 모비스와 KCC 약간 대등한 경기를 펼치고는 있지만 네. 점수 차이는 꽤 나고 있어요. 그렇죠. 전반전에 그 점수 차이가 조금 아쉽네요. 모비스 선수들 끝까지 조금 마무리를 잘해주면 지금처럼만 하면 됩니다. 모비스 대단하네요. 10번의 황서준 선수였죠? 네. 모비스 선수들은 왼쪽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주로 왼쪽에서 네. 점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KCC가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상황에서 다시 한번 공격권은 KCC에게. KCC가 안쪽으로 엔드라인을 밟았다는 심판의 판정입니다. 네. 선수들이 저런 실수들을 종종 하더라고요. 그렇죠. 자신이 보이는 시야만 체크하고 이제 발 밑을 체크하지 못한 네, 그런 실수들이 많이 일어나죠. 아직까지 주변 상황에 대해서 인식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네. 학생들이 많고 아하. 이번에도 자 이제 캐링 더 볼이라고 볼을 이제 위쪽으로 네, 들면서 바이올레이션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KCC는 대거 3명의 선수를 바꿔줍니다. 네. 장신혜 선수 17번 조민아 선수가 들어왔네요. 네. 조금의 높이를 보강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네. KCC의 공격 이어지겠습니다. 권성태가 방금 들어온 도미나에게.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올코트 프레스를 보여주고 있네요. 네. 강한 압박 수비로 도미나에게. 다시 어허. 안쪽에서 도미나 선수가 점프하는 과정에서 모비스 선수의 푸싱 파울인데요. 모비스 선수들이 이제 그 풀코트 프레스를 펼치긴 했으나 이후에 이제 공격 리바운드를 좀 빼앗기는 그런 부분이 있었죠. 일단 풀코트 프레스를 하게 된다면 뒤쪽에 공간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 점은 KCC에게 또 좋은 찬스로 이어질 수 그렇죠. 있겠네요. 네. 그 부분을 또 공략하는 게 그 풀코트 프레스를 깨는 방법이죠.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좌중간에서 던졌지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모비스 다시 한번 민준혁이 공을 끌고 나옵니다. 네. 다시 한번 왼쪽을 볼까요? 왼쪽으로 계속해서 치고 들어가는데요. 안쪽으로 투입했습니다. 경합 과정에서 네. KCC의 반칙이었습니다. 민준혁 선수가 지금 잘했어요. 그 왼쪽 코너로 간 다음에 이후에 이제 골 밑에 있던 동료에게 패스하는 그 과정 아주 좋았습니다. 모비스가 작전 시간을 요청합니다.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1분 30초 정도 남았기 때문에 네. 지금으로서는 어떤 전술들을 선수들에게 요구할 수 있을까요? 지금 감이 좋은 민준혁 선수를 활용해가지고 돌파 아니면 이제 돌파 이후에 그 밑에 있는 동료에게 패스 이러한 패턴 플레이로 득점을 올린 이후에 풀코트 프레스를 상대의 실수를 좀 이끄는 게 좋지 않겠나 그걸 또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민준현 선수의 득점 장면이 나왔었는데요. 공격은 민준현 선수에게 맡겨두고 풀코트 네. 프레스를 통해서 상대의 실수를 유발하는 것이 모비스가 해야 될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또 파울 작전을 통해서 상대에게 자유투를 또 내주는 작전도 좋겠죠. 그렇습니다. 파울에 아직 여유가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모비스 선수들은 이 파울 같은 것들도 잘 활용해서 수비로 이용한다면 아주 좋은 결과. 그렇죠. 유소년 농구는 특히나 뭐 자유투 성공률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모비스가 안쪽으로 레이업 시도했지만 다시 한번 공은 KCC입니다. 선수들이 공을 잡겠다는 투지가 정말 뛰어납니다. 네. 어허. 안쪽에서 모비스가 공격 과정에서 반칙을 이끌어냈습니다. 네, 방금 전 상황은 대단하네요. 불꽃이 튄다는 표현을 장내 아나운서가 해주고 있는데요. 네. 코트에 몇 명이 넘어지는지 모르겠어요. 네. 선수들 끝까지 볼을 지키려고 하는 그 집념이 뛰어난 장면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모비스의 팔을 맞고 나갔다는 다시 한번 정정하네요. 네. 정정하네요. 심판들도 저런 것들을 잘못 순간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정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모비스가 안쪽으로 공간 비었는데요. 아쉽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다시 따내면서 오 이번에는 리버스 레이업을 시도했었던
모비스였는데요. 슛 과정에서 반칙이 일어났기 때문에 자유투 두 개가 주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창호 선수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스크린 같은 이제 궂은 일에 능한 선수인데 지금은 공격 리바운드 이후에 리버스 레이업으로 아주 또 멋지게 또 파울을 얻었습니다. 이창호 선수의 첫 번째 자유투는 아쉽게 빗나갔습니다. 네. 제 2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금 6번에 권동욱 선수가 들어갔다가 다시 한 번 나왔습니다. 네. 아, 지금 모비스는 네. 부상 선수가 한 명인데요. 정우석 선수가 지금 무릎 쪽을 네. 네, 큰 부상이 아니어야 될 텐데요. 어린 친구들이다 보니까 역시 부상에 가장 조심을 하면서 대회를 진행을 해야겠어요. 그렇죠. 농구는 특히 발목이나 무릎 쪽에 부상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또 성장에 큰 악영향을 미치잖아요. 아, 지금도 리바운드 상황에서 조민아 선수가 상대팀 선수와 경합을 벌이는 과정에서 부상을 당했대요. 지금 선수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가면서 열정이 넘치다 보니까 그렇죠. 몸싸움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네요. 사실은 운동을 잘한다는 것은 자기가 파울을 안 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파울을 당했을 때 최소한의 피해로 아, 그렇죠. 또 이렇게 흡수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아직까지는 아, 네. 초등학교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을 하면서 플레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네요. 네, 다행입니다. 다시 한번 KCC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저런 코트 위에서 미끄러운 부분들도 수시로 닦아주는 거 필요하겠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마핑 부위가 있는 거고. 네. 앞쪽으로 KCC가 속공하는 과정에서 볼 살려냈습니다. 아하. 하지만 라인을 밟았다는 심판의 판정입니다. 네. 모비스의 반격이 과연 또 어떻게 이루어질지 또 기대가 됩니다. 1분여 남았기 때문에 모비스 선수들, KCC 선수들도 올코트 프레스를 지금 네. 펼쳐주고 있네요. 그렇게 해서 생기는 공간을 모비스 선수들 잘 활용해야 될 텐데요. 네. 지금 민주혁 선수죠. 오른쪽에서 드립을 치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가는 과정에서 KCC가 속공으로 권성태가 두 점 올려놓습니다. 사실 지금 모비스에서는 민준혁 선수를 보조해줄 선수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네. 약간은 좀 민준혁 선수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권동 선수 앞쪽으로 패스하는 과정에서 KCC에게 가로채기를 당했습니다. 네. 권성태 선수가 아주 깔끔하게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레이업으로 마무리했네요. 점점 갈수록 오늘 경기를 치르면서 선수들의 그 실력이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오전에 첫 번째 경기에서는 다소 선수들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첫 번째 경기에서는 자유투를 놓친 게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자유투를 성공한 게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갈수록 두 팀 간의 그 점수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들어가면서 레이업 시도했지만 반칙으로 끊는 모비스입니다. 네. 지금도 슛 동작 상태였기 때문에 자유투 두 개가 주어지겠네요. 그렇죠. 조민아 선수가 오른쪽에 과감하게 올라가는 레이업 좋았습니다. 선수들에게도 그런 어떤 습관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공격 루트 같은 거 왼쪽인데 오른쪽인데 자기가 선호하는 그렇죠. 방향이 있을 텐데요. 네. 조민아 선수는 지금 오른쪽 사실 유소년 선수들은 오른쪽 왼쪽 양쪽을 공략하기에는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슈팅 핸드인 오른쪽을 지금 활용한 모습이었습니다. KCC 조민아 선수가 2구 성공하면서 18대 7로 KCC가 11점 앞서 나갑니다. 이렇게 경기 종료됩니다. KCC와 모비스의 경기, 모비스와 KCC의 경기 18대 7로 KCC가 승리를 거둡니다. 아, 경기 총평 지금 이제 경기가 종료되기 전에 지금 자유투가 나오면서 네, 이창호 선수가 자유투를 던지게 되었습니다. 네, 이창호 선수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인데요. 네, 지금은 이제 경기 시간은 종료됐고 네. 그 전에 이제 파울을 얻어냈기 때문에 경기 샷클락은 0초 그 다음에 자유투만 던지게 됩니다. 이미 자유투를 통해서 끝나는 때 경기가 끝나게 되겠죠. 그렇죠. 자유투와 함께 경기가 끝나게 됩니다. 이창호 선수 마음에 많은 부담감이 있을 텐데요. 네. 그쪽에서 부모님들께서 많은 응원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예.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KCC와 모비스, 모비스와 KCC의 경기 18대 8로
KCC가 모비스를 물리쳤습니다. 어떻게 네. 보셨나요? KCC 선수들은 강한 수비를 통해서 속공을 펼쳤고 모비스 선수들은 이제 민준혁 선수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의 좀 도움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또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되면 KCC는 2승으로서 내일 플레이오프에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즐길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에 LG와 KCC의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원주입니다. 박성우, 조민아, 오건우, 송진수, 김영우, 원성태, 울산 모비스 선발 명단입니다. 황서준, 김윤환, 정우석, 이승준, 정우 모비스 선수들은 선발에서 이 시점을 승리를 가져가야 됩니다.